자, 부동산 정책론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자, 2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자,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질서는 이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죠. 요즘 보면 소득의 양극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적정한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3번, 현장 자원 보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사적 이익은 공적인 이익보다 작죠?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는 공적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부의 현장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뭐죠?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이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입니다. 자,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인데, 이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을 보면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마이너스. 부, 요게 플러스, 정이 아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바꿔서 잘 출제하거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우리가 감소시켜서,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정부는 사회적 후생,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개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맞는 지문. 자, 3번.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주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지리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지리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주택 시장에는 시장의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에서의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분, 주택이 노후화되면 많이 안 좋죠, 환경이. 그래서 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요즘 뭐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아니죠. 어떻게 진입퇴거가 자유롭지 못해요. 왜?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4번 정답.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우리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 요거죠. 정부에서서의 시장 개입의 이유. 이런 걸 많이 묻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 이유, 근거, 공적 개입의 필요성은 뭐냐?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에 또 출제된 건 요거죠. 시장의 실패.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이 시장의 실패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자, 4번 문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주거 복지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정보에 비대칭성이 있는데, 자, 이때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해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는,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구는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다. 이익, 편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정해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하고,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두 가지가 있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죠. 자, 소비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나오죠? 부의 외부 효과가 나와 있죠.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쪽이니까. 자, 사회적 비용. 자, 환경 오염 물질,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뭐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 그럼 이때 사회적 비용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사적 비용보다 커요. 왜 크냐 하면은, 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은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뭐가 들어가죠?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진 요게 균형입니다.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각 생산량 수준에서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가죠. 이제 수직거리가 외부 비용만큼 더해준 이게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외부 비용을 고려한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건데, 실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만큼 생산해요. 그래서 이만큼 뭐가 돼? 과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죠.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 뭐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맞는 지문. 4번,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자, 이 공원 등과 같은 이 공공재.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인 경우 민간의 시장 기구에 생산을 맡기면, 자, 민간의 시장 기구에 생산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간의 시장 기구의 생산을 맡기면은 시장 기구의 생산을 맡기면은 생산하는데 비용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 수요 표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뭐 적게 과소 생산되는 경향. 여기 한 세 번 출제죠. 과소.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에 자 중상층 이상의 주택 수요 미쳐 여기 틀렸죠. 자 최저 주거 기준은 주택법 제5조에 2에 나오는데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것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소요라고 하죠. 저소득층의 주택 소요. 그래서 우리는 5번 정답. 자, 5번 문제 틀린 것. 자, 외부 효과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맞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에는 거래를 규제하거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거래 규제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건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다든지 얘기죠. 자, 공공재는 무임승차 행위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여 적정한 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상태보다 과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과다. 네? 과다 생산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뭐다?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과다. 여기는 뭐죠? 소비일 때는 과다 소비. 소비일 때는 뭐 갖고 따져야 된다? 편의. 소비일 때는 편의.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인 편익이 크면 소비. 4번 정답이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죠. 자,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정부의 실패.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 자, 여러분 이제 잘 기본적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외부 효과에 관련된 문제 하나 보겠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8번 문제 한번 봅니다. 8번 문제,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외부 효과 개념입니다. 제3자입니다. 맞는 지문. 자,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면 석탄에서 뭐가 발생해? 분진이 팍팍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 주민들에게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법적 비용이라든지 소송에 따른 법적 비용, 증상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우리는 오염배출 부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부담금을 부과한 금액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게 되죠.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쾌적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수요의 증가는 5번 정답.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혜택은 대가를 받지도, 손해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외부 효과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1번은.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지역 이기주의 형상, please in my front yard.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면 오케이. 핀피 형상. 그리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In my backyard.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 형상. 2번 정답.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고, V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인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한다? 사회적 비용. 뭐 외부 비용이 포함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 예를 들면은 주거용 공업용. 그럼 상충돼요. 그럼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뭐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8번, 9번 문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세금 부과. 세금 부과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돼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자, 맞고, 정의 외부 효과, 공원 조성한다. 그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원에서 발생하는 쾌적성이라는 이익 누릴 수 있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 자, 3번. 지역 지구재나 토지 이용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될수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이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역 지구재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부동산의 뭐죠? 부동성의 특성과 영속성은 외부 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요거죠. 시장에만 맡겨두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과다, 지나치게 많이 생산. 지나치게 많이는 과다 생산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12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인데, 공공재, 이 소비에서 세요. 공공재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TV, 방송 시청처럼 우리가 본인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만족을 얻어요. 소비에 뭐가 발생한다? 비경합성.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를 하는 거죠. 또 소비에 뭐가 있다? 소비,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공공재 사용으로부터 국방 치안처럼 배제될 수 없다. 소비의 비배제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를 누릴 수 있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죠. 자, 1번은 맞고, A는 맞고, B. 시장 수요. 여러분, 공공재는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수직 동그라미. 수직.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로 공공재 공급하면 그
주어진 공공재를 소비자들이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수직으로 들어가. 개개인의 소비를 다 돼야 돼. 수직, 수평이 아닙니다. 사적 재화는 수평이지만은 사적 재화는 뭐 수평, 공공재는 수직. 모든 소비자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거는 소비의 비배제성. 신은 소비의 비배제성. 그래서 세 개 다 맞습니다. 3번 정답. 5번 정답. 13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자, 밑줄.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 밑줄. 여기 틀렸죠? 충분히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 과소생산이다. 그래서 2번 정답.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 예를 들면 공원 등의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쾌적성이라는. 잘 보존된 산림, 산림은 사적 재화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쾌적성을 주죠. 여러분에게 쾌적성이나 효용을 주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 공공재적인 성격입니다. 14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지구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 부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한다. 맞고,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3번도 한 4번 나왔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네 가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는데 도시지역에도 네 가지, 주상공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합시다.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합니다. 그런데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해요. 고도 지구이면서 미관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번 정답.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맞는 지문.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동그라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어떻게 돼?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집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집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은 문제점.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 중에서 미출 여러분 도시 지역 중에서 나오면 안 되지 중 도시 지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시 지역 중에서 여기 빼야 맞는 질문이에요. 도시 지역 중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17번.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 이것은 제2종 전용주거지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뭐죠? 전용. 전용주거지. 이것도 시험에 두 번 출제했죠. 제2종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뭐죠? 전용. 일반은 뭐죠? 중층이죠.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2번 정답.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정부에서 책대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지역지구제입니다. 이 3번도 두 번 출제한 질문이고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아까 고도지구, 미관지구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우리는 구분합니다. 맞는 질문. 자,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18번. 다음은 개발 이익의 환수의 필요성과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개발 이익은 도시화, 산업화, 경제 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는 무관하다. 여러분,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를 변경함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만 무관하다니까 틀린 지만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뀌면 자 밑줄 언제 어디서든지라는 건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는 항상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안 되죠.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할 때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개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개발부담금 예외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다. 자, 여러분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우리는 환수를 해야겠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과세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세금 이외의 방법, 비과세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적 방법은 아까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 양도 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또 우린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또 뭐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얘기고 비과세적 방법에서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죠. 또 여러분 올해까지 유예가 끝나죠. 올해까지 유예가 된 게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영개발이라든지 토지 은행 제도라든지 우리는 환지 방식에 한 감보유율 제도라든지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든지 또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번 정답.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부담금은 개발 이익 크기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 이익 환수 수단이 아니라 인구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만 공공의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공공 개발 사업자 대표적으로 LH 개발할 때 개발 이익 발생하죠. 그래서 틀린 지만 자, 19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 자, 시험 문제에 그린벨트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도 시험 문제 잘 내고 또 모두 출제를 잘 해요. 부정적 효과도 잘 내요.
좀 긍정적 효과가 나와 있어요. 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예? 1번 맞는 질문이고, 도시의 수평적인 확장을 억제하여 대도시 주변의 경작지나 녹지 훼손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개발 제한구역이 가로막고 있어서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연담화를 촉진하라 방지시킨다. 방지. 촉진하라 방지. 3번 정답. 도시의 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에 따라 도시 내 토지를 고밀도,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얘기죠. 고밀도로 이용하면서 토지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요거는 긍정적 효과. 3번 정답이고요. 부정적 효과는 뭐죠? 그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에서의 택지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택지 가격의 상승은 뭐를 가져온다? 주택 가격의 또 상승을 가져오는 거. 부정적 효과. 20번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 1번은 개념. 2번 토지 선매 미리 매입을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2번, 3번은 장점.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2번, 3번 장점. 자, 4번 적기.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단점. 자, 5번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하니까 틀렸어요. 작아요. 여러분 수용 방식은 뭐죠? 수용 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를 통해서 보상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 침해 정도가 가장 큰 것은 수용 방식. 그래서 5번 정답. 자, 22번을 가는데 여러분 또 22번도 시험에 매년 또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방법도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그래서 방법은 요거 구분하는가 요걸 계속 물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속에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뭔데, 자, 우선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개발하는 공영 개발이라든지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수요라든지 공공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한다든지 임대료를 뭐 규제를 한다든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임대료를 규제하죠. 분양가 규제를 한다든지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 임대 보유자라든지 공공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쪽 간접 개입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 취득세,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거래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이게 계속 출제하죠. 간접 개입입니다. 행정상 지원, 토지 정보를 창출 제공한다든지 또 금융상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가 간접 개입하죠. 금융상 지원도 할 수 있고 규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죠? LTV, DTI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개입 4개, 간접 개입도 4개. 2번 정답입니다. 23번. 다음 토지 정책 수단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 지역 내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의 소유자에게 양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보상 또 어떻게 돼요? 개발 이익 환수를 함께 조정하려는 제도 맞습니다. 토지 공영 개발 제도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게 가능한데 그럼 2번은 공영 개발의 장점. 3번 토지 선매 미리 매입을 하는 제도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정책수단. 공공용지 확보는 뭐가 있어요? 공공용지 확보를 하는 수단으로서는 공영, 개발, 토지, 은행제도, 토지, 선매제도, 토지, 뭐 수용 뭐 이런 것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수단. 자, 4번 토지은행제도는 미래 동그라미. 토지 비축은 미래를 위해서 비축합니다. 미래 이용을 위해 미개발된 토지를 보상 매입을 하여 공공자유보유 밑줄 공공자유보유는 국공유지 상태로 비축하는 제도 4번은 개념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5번 정답. 2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직접 해라. 개발부담금 부과는 아까 뭐라고? 간접 개입. 1번 정답.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뭐 한다? 암시장이 형성돼서 암시장에서 가격이 높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개입하는 근거 이유가 됩니다.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인데 수용은 뭐죠? 직접 개입입니다.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그리고 피수용자는 토지 소유자죠.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간의 보상액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5번 한 3번 나왔는데 단점입니다. 5번은 수용 방식의 단점. 26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건 수용 방식, 환지가 아니라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 공영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고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 토지 소유자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죠. 자,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 계획 사업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번 정답. 27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자, 밑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밑줄. 정부의 개입수단 아닌 거. 자, 국민임대주택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토지 비축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요건 안 되죠? 3번 정답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번을 한 3번 냈어요. 자, 토지 정보 창출 제공하고 있고, 공영 개발 사업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1980년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공영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번. 자,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밑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누진세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에 나왔죠.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와 관련 있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택지소유 상한인데 이거 2007년 위헌 판결로 1997년 위헌 판결로 폐지 1997년도에 그래서 4번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29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토지 공개념은 뭐에서 나타나죠? 부증성 자, 부증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토지 공개념. 자,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인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하지만은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토지의 공익성, 대다수의 사람인 공익성,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죠. 그래서 법률로서 토지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토지 정책의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입니다.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 은행 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이건 장점. 토지 매입비, 여러분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 틀렸죠. 또 개발익 사회적 환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장점이죠. 2번 정답.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집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 국가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선매권 등을 행사하여 국공유지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주택 공급, 계획적인 도시 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 긋습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 개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5번 지문.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기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하거든요. 맞는 지문. 요즘 그 우리 투기 과열지구 지정했죠.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는 제도, 심화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제도. TDR은 개발 가능 지역, 보전 지역이 있는데, 자,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뭐를 손실을 입고,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우발적인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양 지역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 심화가 아니라 완화. 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한다? 분리를 해서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 가능 지역의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가 TDR. 3번 정답. 도시 정비 사업 중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죠. 재건축 어떻게 그래?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자, 용도 지역 중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자, 이것도 5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배우는 용어인데, 그래서 한번 뒤에서 이제 배우는 용어 몇 가지, 1, 2, 3은 뒤에서 배우는 용어니까 나중에 아, 그런 용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33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